송도이다 보니까 헹금물이 한 80% 정도 적은 물량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헹금물을 컨테이너에서 받는 텔레스코프 컨베어입니다. 신축 컨베어죠. 그래서 이게 컨테이너가 접안을 하면 이 신축 컨베어가 컨테이너 안까지 들어가죠. 들어가면 이게 트롤리에 의해서 입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입고 대기 공간이죠. 여기에서 헹금물 같은 경우는 전주급을 하고 플랫물 같은 경우는 이 컨베어를 통해서 매장이 보관공간으로 올라간 다음에 거기 중량 저희 의류 물류는 상품 보관 형태가 행거에 걸리는 행거물과 폴리맹이 들어가 있는 플랫물로 크게는 구분이 되고 이쪽은 행거 위주로 배분하는 행거 소타지와 밑에 플랫물을 분류하는 다스. 이게 행거 소타지 다스. 행거물과 플랫물을 연동해서 하되 그 대신 행거물 위주의 분류기는 행거 소타지와 다스입니다.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는 SBA 브랜드 같은 플랫물이 많은 주가 플랫물인 상품을 배분하는 플랫 소타기와 밑에는 헹거물을 보조로 하는 헹거 소타기가 연동돼서 합포장할 수 있도록 아니면 개별적으로 출고 라인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지금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패션 물류에서 헹거물과 플랫물을 동시에 합포장까지 할 수 있는 출고 시스템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소프타기와 다스에서 분류된 상품이 이 컨베어 라인을 통해서 출고 라인, 지금 출고 라인을 설명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저 박스가 저 게이트를 통과하면 중량이 체크되고요. 이 게이트를 통과하면 여기서 화물 운송장이 자동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 자동 발행되면서 저기 여기서 중량과 그 매장이 인식되면 여기에서 버리면서 박스를 버리면서 측정이 돼서 박스 버리면서 묶고 나서 이게 이 게이트를 통과하면 포장 자동 테이핑이 되고 외국에서 내려서 양쪽으로 이 플랫소타기에서는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여기 행거소타기에서는 반대편에 대해서 이 가운데에서 파레트에 서울 경기와 지방으로 아예 파레트화해서 구분돼서 출고되기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이 박스를 대체하는 플라콘 박스인데요. 이 부분이 실은 여기 밑에 돌리라는 것을 대서 개인적 혼자서도 상품을 보관 이동 가능하게끔 좀 편리하고 이건 옆면이 개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피킹하고 채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밑단의 상품도 실은 이걸 예전에는 박스가 바닥에 적재되어 있으면 다 내리고 올리는 게 상당히 힘든데 여기는 내리지 않고 옆에서 그냥 개방해서 여기서 피킹 오고 채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편리하죠. 그래서 주부사원들이 관리를 많이 하는데 재고관리, 이후 반품 관리 같은 경우는 주부사 혼자서도 공간 정리 아니면 상품 정리 동시에 다 가능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특히 이런 플랫물 같은 경우는 폴리맹물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의 보관 용기도 실은 한번 추천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이 주장비가 들어가 있는 곳이 지하입니다. 지하에서 실은 우리에서는 지하에 있다 보니까 습도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층과 1층에 대한 부분은 이 제습기를 설치해서 습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습도가 한 80% 올라가게 되면 이 가동을 시켜서 이 습도를 내부 실내 온도를 아니 습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올 여름을 지나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이 진행됐습니다.